그래서 채연이 오늘 2에 17입니다. 그래서 채연이가 그 단어 암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는 건 얘가 이걸 다 맞추나 못 맞추나를 보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 사람은 점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점점 뭐 하면 돼요? 점점 발전하고 나아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100점 맞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나아지는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7. S. Very good. 됐습니까? 자, 이 책에서 채연이가 알아야 될건 뭐냐? 7이라는 뜻의 단어는 뭐였는데? 7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요런 거 붙이면, th 소리 나는 th를 붙이면, 번째. 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몇 번째를 만드는데, 근데 몇개 아닌 게 있어. 됐습니까? 걔들도 같이 생각해서 익히는 게이 책의 목표야.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숫자와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을 익혀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Running. 그렇지. R-U-N-N-I-N-G.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run. 자, 그래서 채연이 시험지에 running의 뜻을 못 썼어.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run의 뜻이 달리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이면 뭐뭐 하다였던 뜻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달리다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달리는 중인 사람, 달리는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먹을 때쯤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런맨이야, 러닝맨이야. 러닝맨이죠.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인 거야, 그게. 뛰는 사람들 뜻이야. 뛰다 사람들이 아니고요. 달리다 사람들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토끼. Rabbit. R-A-B-I-T. 아유, 아까워. 한 글자 빠졌어. 그러니까 래빗을, 그러니까 채연이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래빗을 쓸때 이거 거의 맞았어. 자, 선생님 설명 좀 드려. 얘가 레고, 얘가 비트 맞아. 다 맞았어. 근데 아, 래빗 쓸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얘는 토끼 귀가 두 개가 있지. 그렇죠? 쫑긋하게 위로 두개 튀어나왔지. 그래서 얘가 두 개야. 됐습니까? 아, 래빗 쓸때비두번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익히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좀 어려운데? 자, 12를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12는 혹시 12 알아요? 12는 소리가 12 이렇게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T. 오, 얘는 뭐가 될까? U 소리 나는 게 W지. 그 다음에 애가 옆에 붙었잖아. E야. W-E. 그 다음에 을 소리 나는 L 해서 얘가 well이야. too well. 그 다음에 얘는 v가 아니고 v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12야. 12. too well v야. 12. 그러면 12번째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v 소리 뒤에 th가 소리 내지. 그러니까 소리 내기가 힘들어. 소리 내기가 불편해.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twelve스거든. twelve스. 그러면 vs 하기가 힘들어. vs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v 소리 나는 v를 이 부분을 f 소리 나는 애로 바꿔준다는 거야. 요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twelfth입니다. twelfth. 알겠습니까? 그래서 12하고 12번째를 같이 12th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2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힌트 S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 힌트 알려드릴게요. 소리 힌트는 steel입니다. steel, steel.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S고 얘는 T, 그 다음에는 L. 근데 L이 두개 있어. Ste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sixth. S I X T H. 그렇죠. six가 6인데 간단하게 T H 붙였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cow. C W. good. 계속해서 dragon. dragon. D R A G O N. good. 계속해서 horse. H O U S E. 자, 이건 house인데요. 이건 집인데요. 자, 봐봐. 말 발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horse. 그러면 얘는 일단 H-O겠지. 얘는 R. 그리고 얘는 S-E. horse. house하고 horse하고 구분하자,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2는 뭐죠? 2? 2. 2죠. 아이고야. 2. 근데 원래대로 규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소리 힌트는 second인데, 자, 선생님 이거 스펠링 좀 어려 외우기가 힘들어. 선생님은 누가 읽으라 그러면 second 이렇게 했지만 누가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요걸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얘는 뭘까? S A 그렇지. 얘는 C C랑 O랑 그렇지. 얘는 G. 그렇지. 이게 세컨드야. 됐습니까? 세컨드도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익혀보자. 오케이. 마지막 Last. 그렇지. L-A-S. 그렇죠. 자, 채연이가 A가 에 소리 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도. 오케이, last. 다음 계속해서 tenth. T-E. 아이고, T-E. N-T-H. 그렇죠. ten이 열이었는데 십이었는데 D-H 붙였죠. 그다음 자, 소리 힌트 갑니다. 소리 힌트는 begin. 근데 스펠링 외우기 힘들어서 선생님은 이거 쓰겠다 그랬어. begin. 그래서 얘는 B-E G-I-N.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G가 두 개야. begin. 됐습니까? begin입니다. 잠깐만. 아,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G 두 개 아니야. 선생님이 헷갈렸어. 네, 됐습니까? B 그 하고 in. 그러니까 얘가 긴 데서 긴 begin. 됐습니까? begin도 다음번에 들지 않도록 익혀보자.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하다시니까 요거 만드는 방법은 b-e-g-i-n-g. 요까지가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 다음 지금부터 ing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는 거야. 이렇게입니다. beginning도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익혀보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ninth. ninth. N-I-N-E-T-H. 오케이. 자, 이제 ninth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ninth를 공부하면서 채연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9는 nine이야. 맞아, 이렇게. 근데 번째 할 때 그러면 여기다 th 써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9 할 때 E가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어차피 소리도 안 나는 거 너무 연필 심도 많이 닳고 그렇잖아.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됐습니까? 9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닭은? CH CH E C K I N. 아, 바꿔놨어. 참 좋아. 오케이. 그래서 치킨이야. 아깝네. 너무너무 아까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치킨 외우기 힘들어서 마음속으로 이거 써야지 이랬어. 치킨. 그러니까 선생님은 스펠링 어려운 거 만나면 I는 E 되기로 하는 거야. E는 A가 되기로 하는 거고. 됐습니까? A는 A가 되기로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CHI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크 소리 누가 냈다? CK.
CK와 그 다음에 에 소리 E 그 다음에 받침 니은 N CK, EN, 치킨 알겠습니까? 치킨도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오늘 할 때 치킨 나왔죠? 그렇죠. 네.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익혀보시고요. 양은? Sheep. S-H-E-E-P. 그렇죠. 훌륭합니다. Sheep. 돼지는? P-I-G. Pig. 그렇죠. 첫 번째? 자, 소리 힌트 나갑니다. 소리 힌트는? First. 됐습니까? First. 자, 근데 first도 어떻게 익혔냐? 이렇게 익혔어요? first. 그래서 여기는 p가 아니야. p가 아니고 first가 아니고 first야. first.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누가 이 소리를 내고? f i. 그렇죠. f i. 그다음에 r s s t. 그렇죠. 이게 아이고. 아이고 뭐야? first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IR은 all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IR 붙어있으면 all 돼요. 왜냐면 어디도 보이냐면 IR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있거든? 이거 뭐죠? bird. 그쵸? 이거 all 됐잖아. bird, bird. 됐습니까? IR이 all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뱀은? snake. S-N-A-K-E. 그렇죠. 맞았고요. 호랑이? Tiger. T-I-G-E-R. 훌륭합니다. Five. 5가 뭐다? Five. F-I-V-E.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는? Five. 스펠링부터 불러볼까 그러면? F-I-F-T-H. 훌륭합니다.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 Fifth 하고 그 다음에 Fifth. 발음이 조금 어렵죠. Fifth.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12가 12번째 되는 거 가르쳐줬죠. 그쵸? 12가 뭐였냐면 12였죠. 5하고 똑같이 V 소리로 끝나고 있죠? 그쵸? 12번째가 뭐가 됐었냐면 12th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V 소리가 F 소리로 바꿨고 V 소리를 큰 소리로 바꾼 거. 그래야지 소리 내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섯 번째 잘 맞췄고요. 그럼 오늘 정리해보면 쭉 보자. 그쵸? First 하고 chicken 아깝게 바꿔서 썼고 chicken ninth 그 다음에 beginning begin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 하우스가 아니고 홀스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는 소리가 기억 안 났어 still 그 다음에 twelfth rabbit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틀리지 않게 이 기막심 학습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채연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급한 건 있어. 왜냐하면 곧 6학년 됐고 곧 중학생이 되는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단어를 잘 읽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